카톡 답장이 그렇게 0.1초 만에 오더라고요. 정말 외로우시구나. 아니. 누군데? 잠깐 이게 뭔가 제가 하필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어? 카톡이 딱 온 거죠. 그래서 보내는 걸 뒤로 하고 바로 답장을 한 것뿐이 제가 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기다렸겠어요. 그건 누군데? 실명을 계속 안 밝히니까 제발 누군데? 나 촬영 못하니까 빨리 보내. 아 촬영에 몰입이 안 되니까. 네. 누가 있었어요? 네,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. 동생? 네. 어떤 스타일입니까? 오빠가 원래 좀 화려하고 이렇게 글래머러스 스타일이라서. 도대체. 아니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? 그쪽이구나. 화려한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? 이거는 나도 알아. 아 그래요? 그러면. 아니요. 네, 지금 아니요. 음료수 드시면 안 돼요. 아, 안 돼? 네, 조금 있다가. 인정하신대요. 네, 이야기하시고. 네. 아니 갑자기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. 아니 잠깐만 이건 네? 좀 확실하게 좀 뭐요? 해보는 게. 뭐요? 이 글래머의 기준이 뭔가? 왜 자꾸 화려한 저한테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. 베이글러. 전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만나는 분들이 우연찮게 다 글래머시군요. 진짜 아니에요.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네. 방송에 나가면 다음날 기사가 나가죠. 네. 주상욱, 이상형, 화려한 글래머. 어떻게 이거 1위 해보는 거 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저 뭐 좋아합니다. 주상욱 화려한 글래머. 소개팅은 네. 하실 거예요? 일단 10월 달에도 시간이 좀 없고. 네. 저랑 통화했을 때랑 좀 얘기가 다르신데요? 아니 뭐 소개팅이 좀 어색하잖아요. 네, 소개팅은 어색해서 싫다고 하셨는데 저 여자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.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니네 놀 때 나 좀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시간 없으신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?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 촬영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. 이거 지금 아직 녹화 시작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끊었잖아요 저희. 조금 아직 시작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. 말리셨어요? 어? 말리셨어요? 아니, 말렸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수가 좀 별로 없잖아.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 아닌데. 의상이 일단 처음에 선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. 일단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 의상은 되게 아 굉장히 목도 좀 많이 좀 작고 굉장히 껴요. 저는 아까 뭐 화려한 글래머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어차피 제작진 쪽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 주실 거니까. 네. 화려한 글래머는 지금 저 힐링 만나서 기쁘지 아니한가 그 밑에 다 있어요. 무슨 소리야? 소재모. 화려한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 추구하는 주상우. 그런 엉큼쟁인가? 이게 타이틀이에요. 근데 뭐 저 별명이 진격의 옥상욱 이런 뜻이더라고요. 이 진격의 옥상욱은 저희 드라마 초반에 워낙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. 그래서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래서 아 여러 번 봤습니다. 여러 번 보고 보신 분들 반응도 살짝 보고. 네. 어디다가 정신 팔 거야? 조용히 하세요. 땀 물고 외국에 가 있어! 나가! 엠마! 나가! 땀 물고 가만히 있어! 못 알아들어? 말 좀 들어! 말 좀! 시끄러! 단 한 번을! 내 말 들어! 좀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! 이 김도환이 너 하나 때문에 다 때려쳐 이 자식들아!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고 집에 가! 민희를 살렸어야지! 지금 내가 장난 안 걸고! 누가 너더러 여기 있으라 그랬어.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얘기야. 똑바로 보이게 좀 못해? 이야 재밌네요. 나 일상생활 용어야. 야 이리 와 저리 가. 뭐 하는 거야? 똑바로 안 해 이 자식들아. 야 뭐야 스태프들이. 어? 알아들어. 말 좀 알아들어 얘기하면. 어이 작가 하지 말라고 내가. 아, 내 생활이야. 맞아. 아, 촬영을 하면서 그럼 나도 은연중에 롤모델 형님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건가? 아니 좀 비슷한 게 있네요. 아니 지금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네 진짜. 한번 해보세요. 그 말길 좀 알아들어야 될 거냐 한번 해보세요. 그래, 그... 야 일어서! 야 일어서!
야, 뭔가 소...